안녕하세요. TY09의 공설아입니다. 예전에 지르콘 멀티탐지기 보급형, 고급형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높은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했어요. 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그런데 이번에 신상 지르콘 멀티탐지기가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짧게 소개하면 스터드를 찾는 감지기예요. 소개해드릴 멀티탐지기는 M1, M2, M3, M4입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가격이 높아지면서 기능도 하나씩 더 추가된답니다.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M1. 전원 스위치만 있고 스터드의 엣지와 센터를 찾아줄 수 있어요. 측정할 때는 측정면에 꼭 붙이고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전원 켜보고 시작할게요. 파란 창이 나타나죠? 전원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천천히 움직여 볼게요. 스터드의 양끝 엣지 지나갔고요. 천천히 지나가면 스터드의 중앙이 되면 화살표의 램프가 나타나면서 창에 십자가 중앙 표시가 나타나요. 또 지나가면 다시 엣지 끝. 더불어 이 상품은 전기를 찾아주지만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진 않아요. 정확한 전기의 위치를 알고 싶은 분들은 이런 공구를 활용해 주세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바닥에 놓고 누른 후 이동해 보면 멀리서부터 화면창에 전기임을 알려줘요. 전기 표시 보이시죠? 멀리 떨어져도 전기임을 알려주거든요. 꽤 먼 곳에서부터 전기임을 알려주니까 정확한 전기의 위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공구를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 M2. M1과 모든 기능은 동일하고 거기에 딥스캔 모드가 있어요. 디스플레이가 나타나는 색상이 M1은 한 가지였지만 M2는 세 가지로 나타나요. 먼저 일반 스캔은 회색 창에 세모 한 개로 표시되죠. 딥스캔은 초록창에 세모 두 개가 표시돼요. 먼저 회색창 일반 스캔으로 스터드부터 찾아볼게요. 천천히 움직여보면 엣지 나타났고 스터드 중앙되면 빛으로 표시되면서 소리는 나지 않아요. 창에 십자가 중앙 표시가 나타나는 건 동일해요. 그럼 이번엔 초록창 딥스캔 모드로 바꾸고 스터드 찾아볼게요. 전원 버튼 누르면서 천천히 지나가 보면 천천히 엣지 나타나고 스터드 중앙이 되니까 화살표 램프로 표시되면서 삐 소리가 나네요. 역시 창에 십자가 중앙 표시 나타나죠? 그리고 이 상품 M1처럼 전기를 찾아주는데 좀 더 예민하고 디스플레이에 눈에 띄게 알려줘요. 전기 찾는 것은 일반 스캔과 딥스캔 모두 가능해요. 찾아볼게요. 전기에 점점 가까이 가면 창에 어떤 표시가 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점점 보셨죠? 빨간색 디스플레이로 반복적으로 바뀌면 알려줘요. 점점 지나가도 아주 강하게 여기가 전기가 있다고 알려주죠? 그런데 창에 보면 H빔 표시가 나타났죠. 이건 금속 재질이 감지되었을 때 이렇게 나타나요. 하지만 전기와 금속 재질의 위치를 세밀하게 알려주지는 않네요. 세 번째 M3. M2와 동일 기능인데 거기에 금속 재질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색상이 네 가지로 나타나요. 먼저 일반 모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딥스캔 모드 스터디 위치 찾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상품 전기도 찾아줘요.
마지막으로 추가된 금속 모드. 디스플레이 색상은 진한 파란색 H빔 표시로 나타나요. 그런데 금속이 탐지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콘크리트가 꽉꽉 부어져 있는 기둥 같은 곳인 내력벽에서는 금속 탐지가 안 돼요. 벽 뒤가 비어져 있는 곳에서만 금속 탐지가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탐지해 볼게요. 이때 목재 스터드는 찾아지지 않거든요. 금속이 나타나면 미리 화살표, 램프 표시와 함께 삐소리가 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점점 강하게 알려주죠. 금속 재질을. 스터드와 다르게 삐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금속이 가까이 가면 아주 멀리서부터 알려주죠. 마지막으로 M4. M3와 동일 기능인데 거기에 전기가 흐르는 곳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디스플레이 색상도 네 가지로 나타나요. 일반 모드부터 보여드릴게요. 딥스캔 모드 보여드릴게요. 금속 모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전기 모드. 디스플레이 색상은 빨간색으로 전기 표시가 나타나요. 이 상태일 때는 스터드와 엣지의 위치는 찾지 않고 오직 전기가 흐르는 곳의 위치만 찾아줘요. 보여드릴게요. 전원 버튼 누르고 움직이면 기존의 새 상품보다는 전기 흐르는 곳의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찾아줘요. 가까이 가면 화살표에 램프 표시가 나타나면서 삐소리가 함께 나거든요. 잘 보세요. 알려주고 있죠? 전기 표시. 다시 한번. 전기가 흐르는 곳의 위치를 잘 찾아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르콘 신상품 4가지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예전에 지르콘 멀티탐지기를 사용해본 결과 신상품 슈퍼스캔 4종이 좀 더 빠르게 스터드의 위치를 찾아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M3와 M4에는 금속 모드와 전기 모드가 있는데 그때는 목재 스터드를 찾지 않고 금속, 전기만 탐지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주세요. 각자의 상품 특징 비교해보시면서 아래의 링크로 오셔서 나에게 딱 맞는 상품 구매하시기를 바래요. 자세한 상품 설명도 TY09 블로그에 되어 있어요. 아래의 링크로 오셔서 살펴봐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이상 TY09의 공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